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작년 6월 저는 대각회 이사장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불광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납도 경력도 부족한 제가 더욱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불광사의 주지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출가 이후 저는 제가 신심으로 하는 일에 늘 보이지 않는 배경, 속된 말로 백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처님 백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당한 한, 그리고 제가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점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일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제가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저는 불광분도의 문장스님이신 장건주 스님이 추천하고 대각회 이사장 스님이 임명한 주지 소임을 맡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둘째, 북한산 중흥사에서 어려운 환경을 신심으로 극복하고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사와 법회, 템플스테이 등을 꾸준하게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든든한 부처님 백에다가 또 하나의 든든한 백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광자, 덕자, 큰 스님의 백입니다. 부처님 백으로 충분할진데 큰 스님 백이 합쳐진다면 저는 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불광 형제들의 백까지 합쳐진다면 저는 제가 아니라 부처님이자 큰 스님이며 무엇보다도 불광의 보현행자입니다. 저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큰 스님의 마음, 보현행자의 마음을 내면 어떠한 일도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불광이 지금은 잠시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혈연보다도 더 끈끈한 법연으로 맺어진 불광 형제들이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라는 불광인의 다짐을 잊지 않는 한 반드시 혼란을 극복하고 광명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올해는 불광 창립 50주년, 50이라는 숫자를 앞에 놓고 큰 스님께서는 5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스님께서는 100일 기도보다는 50일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1983년대에는 여름철 50일 기도, 겨울철 50일 기도를 개설하셨습니다. 100이 꽉 채운 느낌이라면 50은 반만 채운 느낌입니다. 50일 기도에는 꽉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은 불보살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마음은 불보살님께 의존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불보살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채운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반을 채우면 불보살님께서 반을 채워주신다는 마음, 그래서 절반만 채운다는 마음에는 겸손의 마음, 비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50주년을 맞이해 봅니다. 제가 열심히 50을 채우면 불보살님과 큰 스님께서 나머지 반을 채워주실 것을 겸허하게,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작년 108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불광사는 네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기도 수행이요,
둘째는 법회 활성화요. 세 번째는 교육사업 증진이요. 네 번째는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연대입니다. 첫째, 저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오직 기도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조차도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삿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큰 스님은 순수불교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수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불광사는 토요법회에 중점을 두면서도 전통적으로 진행해온 호복법회, 초하루법회, 지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일요일에도 다란이기도 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법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을 불법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셋째, 불광사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교대학과 선제대학을 재개했습니다. 경전과 불교문화, 명상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불광아카데미는 불광교육원을 더욱 활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 복지사업과 지역사회연대, 주민들의 문화향수 프로그램 진행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전81기도 발원문에서 불광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불광사, 불광법회를 지키는 것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불광이 현대 한국불교의 역사를 새로이 썼듯이 불광을 여법하게 지키면 한국불교의 미래도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저희 불광의 보현행자들은 광자, 덕자, 큰 스님의 반야바라밀 사상 속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50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불광회의 장립 그리고 월간 불광지의 장관 등에 힘을 써주신, 그리고 초기에 우리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큰 공헌을 내주신 원로 우리 불광 행자님들에게는 공로패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적에 드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께 모두 드리지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야거사님, 해광거사님, 하상거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로패를 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분, 그 외에도 더 많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2대, 3대 회장님까지 이분들은 이제 대각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잠실법당 이후는 차후로 미루고 일단 대각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던 원로 행자님들을 중심으로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크게 공로를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아서 서운하실 분도 혹시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로패를 마련을 했고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 우리 사찰 운영위원님들, 원로 불자님들 모두에게 공로패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공로패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적어져야 가치가 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적은 수의 공로패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계속해서 이 공로패 공로상 이런 부분은 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 동참하기로 오셨다가 많은 분들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서강석 송파구청장님, 네, 남은순 의원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송파을 송기호 위원장님, 물 비롯해서
우리 정치계라든가 또 우리 구청에서 애쓰고 계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와 주신 대덕 스님들, 문도 스님들, 사중 스님들, 그리고 우리 불광 창립 기념부패를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신 총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전임 회장단 원로분들, 불광의 원로 행자님들, 그리고 사찰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봉사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행사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불광 포부 형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반야바라밀 불기 1568년 10월 12일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 불광의 보현 행자를 대표해서 동명합작. 아반야바라밀 감사합니다.